했어? 주말에 공부 안 하고 왜 그랬어? 에이 새끼. 뭐라고? 일단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래. 너 이거는 좀 닦어. 다 내버렸네, 다 내버렸어. 아니, 아니, 너 그걸 닦어. 너 발, 너 신발 닦어. 자, 그래요. 다 풀었지? 자, 5번에 답은 4번. 4번. 그래요, 4번. 오케이? 5번에 4번. 15년도. 자, 요거 딱 하고, 일단 하도록 할게요. 이따가. 오케이, 요지 이건데. 자, 해봅시다. 아, the concept of degrowth asks the unique subject. 자, the feeling of buying something. 그쵸. 자, 뭡니까? 개념이죠. 개념. 그래서 5분은 이제 동격이라고 할 수 있는 5분입니다. 자, degrowth. 자, D가 이제 뭐 밑으로 내리는 뭐 반대 그런 거지. 이게 이제 역성장이에요. 자, 역성장이라는 개념은 물어본다. 뭐를 물어본다? 내가 정말로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하냐? 어. 아니면 내가 이것을 사냐? 왜냐하면 내가 뭐를? 그 뭔가를 사는. 그렇지, 뭔가를 사는 느낌을 내가 그런 느낌이 좋아서 내가 그거를 사냐? 아니면 내가 진짜로 필요해 사냐? 라는 것을 물어보게 한다 라는 거지. 그치? 그니까 지금 그치,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성장이 다 멈추죠. 그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랬는데 정말 필요한 걸 사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소비를 하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그치? 자, 뭐 그런 거네요. 자, 그 다음 거. It originated from the ideas of ecological economics and anti-consumerism. 자, 뭡니까? 이것은 originate from 어디 어디에서 유래했다. 이게 같은 표현이 어디 어디에서 유래하다. 뭡니까? Be derived. Be derived from. 얘랑 같은 뜻이죠. 어디 어디에서 유래한다. 자, 그럼 뭐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유래한다? 어떤 생각들. 자, 뭐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자, 이콜로지컬. 이콜로지컬이 뭐야? 이게 생태학적인 거야. 맞아. 생태학적인 게 이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생태학적 이코노믹스. 경제학. 경제학과. 그러니까 그 역성장이라는 개념이 생태학적 어떤 경제학과. 그리고 안티. 반. 반 소비주의. 컨슘 하면 소비하는 거. 그래서 소비하는 것이, 그쵸, 지금 뭐 우리가 봐도 경제적으로 봐도 뭔가 소비가 일어나야 경제가 돈다 뭐 그러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아무튼 꼭 그렇지만 않지 않냐. 이제 그러한 것을 그러한 개념에서 나온다는 거지. 자, 그 다음 거. The key to the concept is that reducing your consumption will not reduce your well-being. Rather, it will maximize your happiness by allowing you to have more time and savings to spend on things like art, music, family, and community. 그래요. 자, 해볼까요? 해석하면 됩니까? 자, 핵심. 핵심, 아니, 뭐, 비결. 뭐, 핵심. 자, 이 개념의 핵심은, 자, 핵심은 뭐다? 자, is that, 자, 뭐 하는 거? 자, 줄이는 거지. 자, 뭐를? 너의 소비를 줄이는 거. 것이 뭐 하지 않을 거다? 줄이지 않을 거다. 뭐를? 너의 웰빙을. 웰빙은? 웰빙은, 웰빙은 뜻이 크게 두 가지. 건강, 건강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뜻도 있고. 그럼 여기서는 행복이겠지. 자, 그러면 뭐야? 소비를 줄이는 것이 너의 행복을 줄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는 사는 거를 덜 사는 게, 덜 산다고 너가 덜 행복해지지 않을 거다. 우리가 보통 뭐 좀 사면은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또 너무 많이 산다고 또그 행복이 또더 극대화되진 않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뭐 그런데 자 그다음 rather 뭐야? 오히려 오히려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 이거지? 너의 소비를 줄이는 것. 시뭐할 것이다? 극대화시킬 거다. 뭐를? 너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면 행복이 더 커질 거래. 자,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그렇지. 허용하는 거지. Allow you to. 네가 이거 하는 것을 허락해 줌으로써. 아야, 이제 뭐뭐 함으로써. 그지? 자, 너가 뭐할수 있어? 더 많은 시간과 저축. 그지? 네가 소비를 덜 하면 저축할 수 있잖아. 그다음에 소비를 덜 하면 시간도 더 보낼 수 있지. 왜냐면 이제 뭐 그지? 그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줄일 수가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거 할. 그렇지. 원래 스펜드 뒤에 나오는 얘가 없으니까. 자, 네가 보내는 거 쓰는 거지. 어디? 어떤 것들? 뭐와 같은 것들? 어떤 뭐 예술, 음악, 가족, 그리고 그 지역 사회 와 같은 것들에 네가 이제 쓸수 있는 쓸 더 많은 시간과 어떤 저축을 너가 갖도록 허락함으로써 여기서 바이 여기 열린 게 이렇게 여기서 닫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that 열린 게 여기서 닫아주는 게 맞겠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거 이 부분 잠깐만 그 해볼게. 자, 그치? 너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건데. 자, 너가, 그치? 더 많은 시간과 어떤 그 저축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저축해서, 이거 하는 데쓸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소비를 덜 함으로써 그 줄인 그것을 어디에다가 이제 쓸수 있는 거야? 그 시간과 돈을? 이런 것들에 더쓸수 있다는 거야. 맞지? 네가 어떤, 문화 생활을 더 즐기고,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더 시간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너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꼭 무조건 물질적인 것이 행복을 극대화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죠? 이런 이제 물질 만능주의 그런 시대에서. 자, 그 다음. Today we consume 26 times more stuff than we did 6 years ago. 자,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소비한다. 26배. 이게 배수사로 나온 거야. 26배. Times more. 이제 이게 배수사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교급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거보다 26배 더 많이. 자, 뭐? 더 많은 스타크. 자, 오늘 우리는 소비한다. 자, 26배나 더 많은 스타크, 물건들. 근데 뭐보다? 우리가 60년 전에 했던 것보다. 여기서 did는 뭐다? consume을 대신해서 나온 대동사지. 그렇지. 60년 전보다 우리가 26배 더 많이 소비한대요. 그럼 장난 아닌 거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But, excuse me. 그런데, 너 자신한테 물어봐. 자, 뭐야? Are we 26 times happier? 그럼 우리가 26배나 더 행복하냐? 맞나? 아니잖아. 더 행복해? 여자 행복해? 행복하잖아. 그래.
그럼 6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우리가 더 행복하다? 그건 또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전쟁 있었어. 아니. 알겠어? 네. 그치? 자, 그 다음. Consider what Mahatma Gandhi said. Not all our gold and jewelry could satisfy our hunger and quench our thirst. 여기 뭐 갈등이지. 자, 해봐. 고려해라.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것을 고려해라. 자, 간디 알죠? 자, 뭐라고 말했어, 간디가? Not all 이렇게 나왔지. Not all이 뭐야? 자, 여기가 뭐야? 전체를 나타내지. 전체를 나타내는 거에 부정을 때리면 무슨 부정? 부분 부정. 자, 그래서 not all 하면은 부분 부정이야. 뭐 꼭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뭐예요? 모든 우리의 금과 보석이 뭐야? 우리의 배고픔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치?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습니까? 너희가 막 엄청 막 이렇게 해. 엄청 막 심하. 그래. 윤재가 막 심하. 재벌이야, 재벌. 그거는 배고프고 뭐 아니요. 윤재 딱 보면 약간 중국 살짝. 중국 약간 재벌 느낌. 중국 재벌이 뭐 그런 게 있거든. BMW 막. 아니면 비행기가 더 좋은 차에서 내리는데 슬리퍼 신고 머리 한쪽으로 떡 져있고 이렇게 나 그 밴쿠버 있을 때 그랬어. 아, 그래요? 응, 그런 짱깨들 많아. 중국 사람인데 차가 열라 좋은 거야. 근데 내릴 때 몰라. 아무튼 열라 비싼 거야. 아무튼 근데 윤재가 그런 부자야. 그런데도 너는 네가 행복할까? 엄청 부자면 행복할까? 어떻게 보면 그래. 네가 막 100억이 있어. 네. 100억 있어서 막 일을 안 해도 돼. 그럼 행복할까? 오. 건물주야, 건물주. 행복해? 어떻게 보면 행복할 거 같아. 아니, 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일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무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4번. 4번.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오.